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일입니다. 이야, 낙상 또 올랐네. 어제 9,500 됐다고 놀랐는데 오늘 9,600이 돼 있네요. 완전 이제 전고점 거의 다 왔어요. 9,800 찍고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진짜 이때 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3,000이 무너졌었는데 그 3,000을 와,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하고, 야, 이거를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여차하면 더 올라가겠어요. 지금 돈이 막대하게 풀려 있으니까. 물론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뭐 알 수는 없죠, 뭐. 그거 알 수 있었으면 제가 뭐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요? 한 방에 끝냈지. 아, 여기 화면이 뜨고. 이게 너무 크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 쫙 봤는데 오늘도 살게 별로 없더라고요. 살게 별로 없고, 다 그만그만하게 비싸요. 많이 올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좀 떨어졌네요, 오늘. 아, 비싸요, 다. 시스코, 코카콜라, 아, 얘네들 좀 땡기는데. 없어요, 오늘 살게 별로. 엑센추어, 3M도 살만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1년에 2,409달러를 받게 되고, 이제 지금 평가 잔액은 69,390달러입니다. 오늘 오르면 조만간 7만 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평가 잔액이. 보면, 아직도 2581은 160, 150을 못 넘어갔어요. 뭐 어떻게 해야 올리지, 이게? 엄청 안 오르네. 아, 왕창 사야 되나, 2581 거를. 아, 봉인 해제 해. 한번 저번에 쉬었던 날 있었는데, 그날 거 안 썼는데, 그날 거 봉인 해제해서 그냥 오늘 400달러 쏟아 부어버릴까요? 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너무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뭐, 여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비자, 페이팔, 마스터카드, 아, JP모건, 오, 역시 저력 있어요, JP모건. 역시 화이자나 살까? 아, 화이자. 이건 아마존, 월마트, 피지도 괜찮고. 아니, 1년으로 놓고 봐볼까요, 여기? 1년. 1년으로 놓고 보면, 와, 마소 53% 올랐고, 엔비디아는 163%를 올랐네요. 와, 이거 뭐야? 피셔브도 30% 올랐고, CRM? 시스코가 많이 떨어졌구나, 1년 전에 비해서. 시스코, 화이자도 많이 떨어지고, 디즈니도 많이 떨어지고, 컴캐스트도 떨어지고, 얘네들 사면 되겠다. 버크쇼, 아,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떨어지셨군요. 코카콜라도 많이 떨어지고. PM? 아, 필립 모리스구나. 얘 배당도 주겠죠, 필립 모리스도? 근데 MO도 있는데 필립 모리스도 사야 되나? 시스코? 이 시스코는 저 시스코랑은 좀 다른 건가 보죠? 당연히 다르겠죠. 홈데포, 아, 얘도 많이 올랐군. 33% 올랐구나. 야, 우리의 보잉 마이너스 54%. USB.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13%네. 비자는 23%가 올랐는데. 코카콜라, 펩시는 오르고, 코카콜라. 코카콜라나 또 사야 되겠다. 코카콜라. 오늘 일단 코카콜라 좀 주워 담고. 어?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맥도날드 요즘에 잘 안 먹는데 많이 먹나 사람들? 맥도날드 콜라는 뭐 많이 먹죠. 코카콜라 먹어야지. 안 먹는데 사야지. 먹어버리겠어요 주식을. 어딨어 KO. 응? KO 왜 안 보이지? KO. 아 이거 코카콜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48 넣고 3개 일단 사고 2개? 2개만 사자. 2개 2개 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581에 어떤 거 종목이 있는지 보자. 여기에 에브비 T 그리고 수벅. 아 수벅 수벅 살까? 아 수벅 GD 호라이즌 PG CL. 아 진짜 다 좋은 종목들만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허큘리스 캐피탈. 어 얘는 좀 이상하게 주네. 이때 안 주고 호멜푸드 ABM. ABM이 배당 수익률이 2.27%. 아, 조금 짜네. 조금 짜요. 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68. 아, 조금 짜요. 조금 시원하게 주는 애 없나? 오메가 헬스케어 8.8? 8.1? 아, 안 되겠다. 도전 한번 해볼까요? 오메가 헬스케어. 아 이거 아 이거 싫은데 오메가 헬스케어. 근데 그래도 점수가 높아요. 미츠 중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점수 같은데 오메가 헬스케어 제가 지금 이게 원래 고배당주는 웬만하면 안 살려 그랬는데 샀는데 저 배당 삭감돼 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이고 어딨냐 폴리오. 제가 오메가 헬스케어는 저 멀리 보내놨죠. 오메가 헬스케어 여기 있다. 마이너스 20%. 어 요거 지금 사면 8.18%. 배당 안전도 점수도 나쁘지 않은 ARCC는 더 높네. 10%나 주네. 이거 줄 수 있나? ARCC 돈 이렇게. 허큘리스 캐피탈 11%? 어휴 돈이 있나? 얘네 돈 없는데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오메가 헬스케어. 와 돈 줄 수 있겠지. 그래 돈 버리는 셈 치고 오늘은 얘를 좀 사봐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0%니까 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죠 뭐. 오메가 헬스케어. 어, OHI 오히. 오히? 저번에 샀던 것도 뭐 이거 비슷한 발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OHI 제가 이거 갖고 있죠. 오히 한 주 갖고 있는데 오늘은 4개를 사야 되겠어요. 4개. 이전 가격이었으면 3개밖에 못 쓴 가격인데 이제 4개를 살 수 있어요. 33으로 놓고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정도면 8%니까 뭐 가격 쫙 올려주겠죠. 배당. 이 먼 2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또 고배당주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확 올라가니까. 아주 말초적인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굉장히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2409를 넘기 위해서 빨리 2500을 찍은 다음에 이 저주의 구간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야 마음 편히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우
지금 무섭게 올라요. 오늘 코스피도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야, 정말 오희 한번 볼까? 오희 OHI 오메가 헬스케어. 그러고 보니까 얘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뭐 하는 앤지 모르겠네. 번역. 92년도에 설립됐구나.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네요. 전문 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인가 보네요. 전문 간호시설, SNF. 17%를 차지하고, 노인주택은 임대수익의 나머지 17%를 차지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집에 돌아가기 전, 재활이 필요한 경우, SNF, 여기로 보내지는데, 아, 약간 재활센터 같은 데인가 보네요. 상당히 느낌은 좋은데, 지금 워낙 세상이 난세잖아요, 난세. 바이러스가 찰 거라고. 지금 난세, 지금. 얘네들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주택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뭐 올라가고 있다. 고령화의 미국 인구의 자연적인 향후 몇 년 동안 사업 개선을 경험할 수 있다. 아씨, 잘못 눌렀다. 잘못 누른 김에 표나 잠깐 봐야 되겠어요. 파란색이 65세에서 69세, 빨간색이 70. 점점 올라가는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2020년이 지금 요 구간이고, 여기 이렇게 녹색, 보라색, 하늘색이 점점 2030년 되면 확 늘어나네. 2040년 되면 더 늘어나고. 당연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전망이 있다, 이 얘기 같아요. 정말 이 난세만 잘 극복한다면 아주 전망이 있겠다, 뭐 이 말 같은데. 끝까지는 봐야죠. 노인이 숙련 간호시설에 대한 필요가 커진다. 커지죠. 그쵸. 점점 증가하죠, 아무래도. 나중에 저도 나이가 들면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이때 가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때 바로 이 배당금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죠. 그래야 뭐 나중에 뭐 손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탕이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주고 그러죠. 그렇구나. 뭔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구나. 뭐 잘 되고 있다. 어우, 말이 왜 이렇게 많어. 아, 결론만 봐야지. 어우, 엄청 기네 이거 내용이. 큰일 날 뻔했다. 다 봤으면. 가치함정으로 변할 위험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결과를, 다각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치. 나만큼 다각화한 사람 웬만하면 없죠. 110개 종목이 넘는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되죠,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그리고 이거 뭐 여기서 오희 뭐 누가 떠들어댄 거 있나? 여기 오메가 헬스케어, 5월 29일날 누가 뭘 썼네요. 괜찮다. 지금 나쁘지 않다 이거 같아요. 사라. 베리 불리시, 이거 사라는 거죠? 오메가 헬스케어. 사라. 이거 같아. 엄청 사라 그러네. 너무 사라 그러니까 더 사기 싫어지네. 시장을 능가한 수익을 기록한 강력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코비드19에 잘 대응하고 있다. 이야, 괜찮네 얘. 코비드19. 이건 못 보겠다. 오늘 너무 많이 봤어. 오늘 너무 많이 봐서 오늘은 그만 보고, 여기에서 그림이나 한번 보고 끝내야 되겠어요. 오이. 이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높진 않네요. 높진 않고 야트막한 이런 그
그쵸, 높으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무릎도 아픈데. 아, 엘리베이터는 있겠지만. 여기 번역 한번 읽어보죠. 번역. 장기적인 의료산업, 주로 전문 간호 및 생활보조. 지금 가격은 뭐 좋은 것 같아요. 벤파스. 지워. 벤타스도 많이 보던데. 벤타스. 월천님이 리뷰해 주셨지. 맞다. 까먹었다, 벌써. 까먹는 건 정말 빨라요, 정말. 오늘은 뭐, 그만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 샀어.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정말 야금야금 사모으기 좋은 주식인 것 같아요. 두 개. 그리고 오메가 헬스케어. 맞나?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터.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 어제 샀던 거는 오라클. 어젠 오라클. 오늘은 오메가. 어젠 오라클 맞다. 예. 그래서 오메가 헬스케어 32.67에 4개, 코카콜라 47.54에 2개,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